오늘의 핵심 수업, 네? 오늘 연속 발길질 좀 해볼게요. 네. 자, 연속 발길질 세 가지 할 건데요. 아, 상이. 첫 번째는 촛대차기, 촛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등반지. 아시겠죠? 네. 뒷발로 촛대 부등반지.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내차기 겨차기, 내차기하고 바로 위로 겨차기. 아시겠죠? 네, 세 번째가 장대 그리고 겨차기. 네, 이 세 가지를 지킨 걸 연습할 텐데 첫 번째는 촛대차기. 네, 촛대차기는 발꿈치 쪽으로 차는 거죠. 네, 네. 근데 촛대차기를 찬다고 해서 이제 자꾸 촛대차기 차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비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차려고 하지 말고 몸 세워놓은 상태에서 발을 그대로 그 발 장심의 뒷부분 쪽에 집중을 하면서 몸을 세운 상태에서 발을 최대한 빠르게 앞으로 던져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차려고 하는 부위, 그러니까 발 장심의 뒷부위, 네, 뒤꿈치에 걸쳐서 바로 아프게, 아니 바로 앞으로 빠르게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다시. 그리고 이 던져준 탄력 그대로 발을 살짝 접었다가 앞으로 바로 보등발질로 찔러주는 거예요. 자, 이 초대차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발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네. 빠르게 끊어 차면 상대방한테 타격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이 슬개골을 노려서 찰 수 있어요. 네. 그냥 단순히 타격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타격을 해서 살짝 위로 이렇게 긁어 올리듯이 차면 상대방 슬개골을 망가뜨릴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슬개골을 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냥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이렇게 걷어 올리듯이 차면.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을 때 좋은 훈수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걷어 올리듯이 촛대차기를 차고 바로 스톰핑. 우리 그 허벅밟기 있죠? 네. 그래서 올려주고 바로 밟아서 호신술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촛대차기를 몸을 이렇게 너무 많이 틀어서 차면 다 단타로 끝나. 네. 그리고 특별히 파워가 더 세지지도 않아요. 몸이 비틀리면서 힘이 한 곳에 집중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한 곳에 집중시키려면 최대한 상체를 쓰지 않고 또 상대방을 그 속이려면 예비 동작이 커야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던져주고 상대방이 이제 이건 약속되려야 되니까 상대방이 한 발 뒤로 빼면 바로 그 던진 탄력으로 살짝 걷어올려서 바로 상대방 아랫배로 발 앞꿈치로, 예, 네, 보등발질로 하는 연속 발길질 첫 번째로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 둘. 아시겠어요? 네. 자, 일단 두 명씩 마주보고. 자,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할 때, 촛대걸이를 하고, 네. 그 보등발질 할 때 이렇게 너무 그 몸 상체를 많이 써주면 여기서 끝나. 다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여기서 초대거리하고 오히려 상체가 서 있어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방어를 하거나 이걸 맞았다고 했을 때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거나, 네? 이게 들어가고 높고 태기질로 들어가거나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툭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찰 바에는 복장 지르기로 상대방을 강하게 밀어내는 게 좋아. 네. 내가 힘이 발을 앞으로 가고 몸이 뒤로 가버리면 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어느 한쪽으로 집중이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찰 때도 이거 찰 때도 마찬가지로 몸이 서 있고 앞으로 오히려 상체는 살짝 당기듯이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발을 보면서 다음 동작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알겠어요? 예. 자, 다음은 내차기 겨차기 해볼게요. 똑같아요. 내차기로 강하게 내차기를 차는데 여러분들 내차기를 이렇게 찬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촛대차기든 내차기든 뭐든 직선 공격이에요. 직선 공격. 발 모양을 이렇게 내차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빠르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상대방 정강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안쪽은 여기 삼두근 혈 주변이 그냥 좀 맞으면 되게 아파. 이 부위는 왜 합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상대방 이렇게 넘기는 거 같죠? 네, 다 삼교란 혈 주변을 누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차기는 이 무릎 쪽, 네,
그러니까 상대방 무릎을 아예 노리고 이것도 무릎 관절을 아장내고 싶으면 무릎을 빡 차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복숭아뼈 위쪽을 빠르게 이렇게 던져서 맞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바깥쪽은 발등으로 강하게 타격이 들어가면 수면적으로 타격이 들어가면 확 근육이 수축이 돼요. 그래서 걷기가 힘들게 될 정도로 아파. 그러니까 제가 되게 효과적인 공격인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차기를 가볍게 던져주고 살짝 들어오는 이 탄력 있죠. 네. 던져주는 탄력을 이용해서 위로 바로 던져주는 거예요. 둘. 아시겠어요? 네. 네. 자, 이것도 겨차기도 너무 이렇게 상체 많이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네. 그래야 다음 공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항상 공격을 할 때 상체를 너무 많이 흔들거나 막 이렇게 많이 흔들면 다음 공격을 연결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방어 중요하지만 내가 공격을 빠르게 맞추고 이렇게 정확하게 방어를 해주는 게 좋지 발깨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중심이 흐트러지는 건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쓴 상태에서 계속 뻥하게 서있지 말고 아무리 앞뒤 밟기 쓱쓱 이렇게 움직이다가 피크! 네. 다 바꿔주고 들어오고 쓱해 다시 이제 나 쓱쓱 이크! 팔 바꿔주고 들어오고 쓱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해볼게요. 자, 준비. 아, 준비. 자, 좀 잘 돼요? 네, 내 느낌이에요. 잘 돼요? 네. 자, 마지막. 오늘 마지막은 장대거리 겨차기를 해볼게요. 자, 장대거리, 지금 우리가 예법에서는 다 엎어차기 하나로 통일해서 배우잖아요. 네. 네. 근데 엎어차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로우킥에는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찰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결렬태격 과정에서 배웠던 장대거리라고 하는 그 발길질은 이렇게 체중을 틀어서 몸을 틀면서 이렇게 차는 발길질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 대각선 위로 차 올리듯이 차는 게 장대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발 등에서부터 내 정강이까지를 장대처럼 휘둘러서 차듯이 찬다라서 장대거리거든요. 이렇게 차는 게 장대거리죠. 네. 그리고 엎어차기는 말 그대로 발등을 엎어서 제일 흔한 형태의 로우킥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네. 몸 엎어서 이렇게 발등으로 하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따차기가 있겠죠. 네.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브라질의 기처럼 위로 페인트를 주고 이렇게 밑으로 따따서 차는 따따차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개가 각각의 용도가 조금씩 다르죠. 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엎어차기, 겨차기는 장대거리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발길질이에요. 네. 똑같은 엎어차기 형태라도 네. 장대거리를 이렇게 정면을 마주보고 차야 바로 방향을 바꿔서 겨차기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엎어차기처럼 몸을 이렇게 엎었어요. 그럼 축이 돌아갔잖아. 그죠? 근데 얘를 들어서 겨차기를 하려면 몸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발에 힘을 집중시킬 수가 없죠. 네. 그럼 엎어차기처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떤 발차기가 좋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렇죠.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는 엎어차기처럼 발을 축을 돌린 상태에서는 후려차기가 제일 좋겠죠. 네. 몸이 옆에 틀어져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럼 깎아차기는? 깎아차기는 후려차기 먼저 하고 깎아차기는 깎아차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힘을 쓰는 방법이 깎아차기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중심이 앞으로 떨어지죠. 예. 네. 그러면 연속으로 찬다기보다는 깎아차기를 차고 옆발딱 축을 돌려서 다시 돌려 찬다거나 깎아차주고 들어오는 걸 옆발질로 민다든가 네. 이런 형태 발을 두 번 쓰는 형태 점 찍고 두 번 쓰는 형태가 좀 더 편하겠죠. 네. 그러니까 내 몸의 각도에 따라서 좀 더 잘 어울리는 발길질이 있어요. 아니 물론 뭐 고관절이 엄청 유연해가지고 깎아 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겨차기 찰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이제 뭐 그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태적으로 봤을 때 정면에 있을 때 장대거리로 이렇게 사선으로 빠르게 차줘야 이렇게 겨차기 올라가기가 편한 거고 엎어차기로 내 몸을 틀면 바로 후려차기로 올라가는 게 내 몸을 쓰는 게 편한 거죠. 깎아차기처럼 축이 완전히 돌아가면
몸이 살짝 뒤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뒤척이고 들어간다거나 옆발딱이고 들어간다거나 해서 발을 가볍게 쓸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오늘 연습하려고 하는 건 장대 걸고 겨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축을 많이 틀지 말고 마주 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위로 45도선 정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차 올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차고 발, 이거는 허벅지를 떨어뜨리지 말고, 네. 터치가 됐다. 그럼 여기서 접으면서 무릎을 살짝 안으로 넣어서 안으로 차주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최소화시켰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찰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모양은 있구나. 너무 느리잖아요. 네. 상대가 이미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무릎의 움직임을 작게 해서 바로 이렇게 올려찰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예. 네. 자, 이렇게 장대걸이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봐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했어요. 그죠? 네. 연속 발디딜 위주로 수업을 했지만, 네? 초대 모든 발디. 그죠? 내차기, 겨차기. 네. 그 다음에 장대 겨차기. 했지만 마지막에, 예, 네. 우리가 지금 손도 같이 연습했죠. 네. 면치기, 예, 네. 전무치기, 예, 네. 그다음에 딴죽도 연습을 했고, 예, 네. 그다음에 활기 뿌리기, 도끼질까지 연습을 했죠. 자,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하나의 패턴처럼 연습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다 각각의 독립된 기술인 거죠. 네. 초대차기도 독립된 기술이고, 겨차기도 독립된 기술이고, 그죠? 면치기도 독립, 전무치기도 독립, 예. 네. 도끼질도 독립된 기술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하나의 패턴처럼 엮어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 패턴 연습의 좋은 점은 흐름을 배울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점은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착화되는 걸 없애줘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죠? 아, 견죽이죠. 견주기를 해보면서 패턴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습한 대로만 하면 상대방한테 이게 실제로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죠. 다양하게 스텝도 바꿔주고, 네. 활기 뿌리기만 막 여러 가지를 섞어줘야죠. 활기 뿌리기 초대차기. 네. 막 들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막 이렇게 조합하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움직임하고 전혀 상관도 없이 그 패턴 연습했던 거대로 연습을 하면 잘 안 먹히겠죠. 네. 자, 이 오늘 배웠던 걸 가지고 한번 가볍게 라이트 터치 스파링을 해보면서 네, 기술들의 난이도, 그러니까 숙련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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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이 보시고.